해봐. 엄지, 수지, 신빈, 은빈, 승관, 웅재, 크로스. 아주 뿅뿅. 아이고. 그다 필요 없고. 네네네. 이제 비니 말고는 다 이제 여러분께서 단체방에서 그냥 어 생. 그래, 심지어 그 단톡방에 시작을 끄는 것도 비니였어. 네. 근데 제가 작년에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아 정말요? 어 기억을 못하시네. 죄송합니다. 와. 이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맞아 맞아. 기억도 못하면서. 맞아 어쨌든 축하했다는 게. 아 그쵸. 맞아요. 근데 또 승관 씨는 제가 생일을 까먹을 수가 없는 게 저희 6주년 맞아, 맞아, 맞아. 항상 그 이제 시계가 겹쳐서 또 저희가 항상 빼먹지 않고 생일 축하를 드린 어쨌든 생일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세븐틴이 곧 온라인 콘서트를 하잖아요. 네. 뭐 그럴 거라기보다 그냥 정말 많이 먹어가지고. 저희 많이 먹죠. 너무 많이 먹어. 진짜 많이 먹죠. 맛있는 걸 그냥 많이 먹. 많이 먹. 처음 여자친구분들을 봤을 때는 진짜 계속 이거는 이제 소스미 죽에서 굶긴다 정도로 느낌이 날 정도로. 진짜 옛날에 초반에 막초반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 저희 진짜. 막 예를 들어 여섯 명이 있으면은 음식의 그 가짓수가 거의 뭐 진짜 말하면 막 10개도 되고 막 이런 거의 코스 코스예요. 한창 더 그랬던 네, 죄송한데, 팔팔할 때 프롬프트에 오타가 살짝 나는데 문비 씨가 너무 웃겨요 지금. 문비 씨. 와 문비 문비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서 문비야. 네 쿠팔즈에서 고마워해서 짜증이 보인다. 네. 와 이제. 저는 신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처음 만났지? 아 근데 저희는 처음 이렇게 딱 봤다기보다 처음 편지를 주고 받았어요. 아 맞아, 옛날에 맞아. 그쵸 편지를? 왜 편지 주고 받았어? 네, 안무쌤이 안무쌤이 같아서 대박. 오 우정도다. 너왜 그러니? 무식? 무시하니? 무시하냐? 아날로그 아날로그적인 거 무시하니? 오, 멋있다 편지. 아니 거기서 편지에서 되게 뭔가 느낌이 소녀소녀하고 아주 청순하고 조신하게 아. 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의 신비라고 합니다. 친해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왜 웃냐? 역시 아니야? 아, 근데 실제 만나니까 굉장히 털털하고, 굉장히도 훈수 같기도 하고, 아주 대장감이죠. 사실 저도 은비 처음 기억나는 게. 네네. 아, 여러분 근데 얘, 이름 편하게 말하셔도 돼요. 아, 네네. 괜찮아요. 아, 네, 네, 괜찮아요. 은비가 네. 처음에 쇼챔피언에서 저희가 대기실 이렇게 같이 썼을 때, 같이는 아닌데, 옆이었는데, 전 복도에 나와 있는데, 아니, 은비가 세상 짜증나가지고, 막. 이러고 막 댓글 나오는 거야. 막 그 알죠 그 은비 미가 네, 특이해 이래가지고 나는 그때는 안 친했었는데 쟤 왜 이렇게 얘가 불만이 많아. 뭔가 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이러는데 만나니까는 그저도 다른 세상 털털함과 네, 성격 이렇게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친해지고 나서 방송국에서 보면은 승관이가 저 멀죠 은비야 미감 인상 그치 너의 인상이 다른 사람한테 그게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아 다들 처음 만났는데 저희가 몇 년도에 처음 만났죠? 저희가 아마 저희 스무 살 때 2018년도 아닌가요? 17년도 그때는 또 지금이랑 약간 세상 다르잖아요 이미지들이. 네, 네. 그때 참 또 어리고 풋풋하고 그쵸? 네, 너무 다 스무 살 돼가지고 신나가지고 네. 맞아 그래. 옛날 막 그런 거 보면은 저희 사진에 다 얼굴이 약간 되게 다 통통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다 통통하고 젖살도 안 빠지고. 젖살도 안 빠지고. 근데 웅재 씨는 조용한데 누가 말 걸어서 친해진 거냐고. 제가 안 털었는데. 웅재 씨. 제가 말 많은데. 그 임팩트 분들이랑 저희랑 또 데뷔 동기라서. 비니가 없었으면은 아마 친구가 없었어요. 오늘 보니까 그렇네요. 네, 약간. 다행이다. 씨가 또 쿠팔즈에서 본인이 지갑을 제일 잘 여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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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우리 다 근데 잘 열잖아. 근데 저희 다 잘 열긴 하는데. 그쵸. 아마 빈도수가 좀. 빈도수가 제일 맞아. 많을 거예요. 아니, 항상 근데 계산하려고 하면 막 다 막, 아, 나와 막. 맞아. 저그 모습들이 왜 이렇게 그, 뭐라 해야지? 부모님들 같은지. 아, 근데 저희가 예전에는 막 한 명이 내고 그랬는데 요즘엔 조금 n분의 1로 많이 하게 됐어요. 아, 맞아요. n분의 1 한 적도 근데 있어요. 그게 좀 깔끔한 것 같기도 맞아. 하고. 어쨌든, 아, 근데 승관 씨가 사준 음식 중에 이거 진짜 맛있었다 하는 거? 아. 근데 저희는 뭐 그럴 거라기보다 그냥 정말 많이 먹어가지고. 저희는 많이 먹죠. 너무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죠. 맛있는 걸 그냥 많이 먹,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처음 여자친구분들을 봤을 때는 진짜 어떻게 이거는 이제 소스미 죽에서 굶긴다 정도로 느낌이 날 정도로. 진짜 옛날에 초반에 초반에 진짜 많이 먹어.
찬성입니다. Yes. 네,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니까 각 팀만의 무대 색깔이 뚜렷해 보이는데. 저는 무조건 대찬성입니다. Yes. 네,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니까 각 팀만의 무대 색깔이 뚜렷해 보이는데. Blackpink in your area. 힙스럽게 가자. 힙, 나 힙 좋아해. 힙 좋아한다고. 내가 봤을 때 여기 여성 쪽은 아닌 것 같아. 조금. 뭐? 너 왜 왔어 그러니까 세븐틴의 그 누가 승관? 어 같이 밥 먹기로 했다고 어, 스케줄 없는데 왔다가 같이 나가는 경우는 되게 많아 승관이랑 친구 아 네 맞아요 승관이랑 98이요 근데 원래는 빠른 아니에요? 빠른이어서 말 편하게 해요 말 편하게 아 그래 좀 죄송한데 다음 번에 봤을 때는 아 오케이 스케치에 진짜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아이돌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동료들끼리 어쩌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시간이 날 때 이제 풋살을 이것도 좀 오래됐다 반년 된 것 같은데 하게 됐어요 저희도 그러다 같이 이제 풋살을 했는데 정말 제가 또 약간 감성파니까 아 그때 이제 정우가 왔죠 혼자서 갔더라고 용기를 내가지고 혼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이제 풋살 했는데 풋살 잘하더라고요 같은 팀에서 잘하고 상대팀 할 때도 있고 근데 아니 공 하나로 되게 그 동료들이 저희 팀도 있으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동료들이 그냥 되게 뭐랄까 진짜 그 중학교 때 축구 시간 있잖아요. 네, 이제 축구를 하는데 뭐 그때 모습이 보이면서 되게 뭔가 청춘 느낌 난다 해야 되나? 되게 청춘이 돋는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깔깔대고 웃으면서 서로 열심히 하고 막 벌칙도 하고 막 벌칙도 막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피로도 쌓이고 하는데 그 곳에서만큼은 되게 모두가 너무 행복하게 공을 차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약간 그때 이후로 뭐 어쩌다 연락하다가 네 그랬죠. 정우의 친구인 무슨 관시랑 통화하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벌써 인사 한번 드려. 잠시만.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 여러분. 제가 지금 당황스러워. 당황스러우니까는 당황해. 인사 한번 드려. 아 진짜?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 진짜. 아니지. 아니 진짜. 너 그러면은 너 좀 큰일 나는 것 같아. 내가 이 말투에서 느껴지는 거 모르겠니? 빌라? 아, 빨리 인사 드려. 인사 드려. 아, 네, 안녕하세요. 문빈입니다. 아, 문빈입니다. 아, 문빈이에요. 아, 우리 문빈이에요. 아, 너 어디서? 회사에서? 어. 아, 진짜? 그냥 우리 약간 우리 예전에 막 드라이브 할 때 우리 그 K-POP 추억파리 하면서 하잖아. 어, 어. 그 K-POP 추억파리 하는 그런 브이라이브 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으면서 그 그런 브이라이브 하고 있었는데 너가 아, 근데 진짜 너가 하도 이런 장난 많이 쳐서 진짜 잘할까? 아직도? 아직도? 어, 진짜지? 빈아, 그럼 너가 지금 통화 화면을 놔두고 브이라이브 켜서 내가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봐봐. 내가 쓸데없이 이 장난 내가 왜 쳐. 지금 빈이가 저를 보고 있어. 야, 뭐야? 빈이가 저를 보고 있어 지금. 내가 뭐야? 뭐가 뭐야? 그게 누군데 이거? 어, 깜짝이야. 인사 제대로 드려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빈이, 또 우리 형? 빈이 누가? 누구지? 형수님, 방송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상현이 안녕. 아, 지금 멤버들 다 같이 이제 그런 얘기를 수상에서 다 있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나 친구 구해보고 노래 후배, 후배님들. 네, 후배님들 좀 좋다. 아, 근데 되게 방송국이시구나. 네, 같이. 제가 노래 상현이 아닙니다, 이거. 근데 되게 제가 승관 선배님을 재밌게 잘 찾아보고 있는 남창현 씨도 나오시고 너무 평화도 많으시고 진행도 너무 잘하시고 말은 못했지만은 응원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구팔구팔 인생 있나요? 네? 우리 연습했습니다. 주현이 형 큐입니다. 아니 우리 우주 이제 막 100일인데 제가 가긴 어딜 가요. 이렇게 화학 달아서 나왔습니다. 귀여운 남동생 같았던 정동원 군이 완전 성숙해진 모델에서 보인다고 하니까요. 모두 기대하고 지켜봐주시고요. 뭐야 저 지금 완전 서운할 뻔했어요. 진짜 그럼 진짜로 잘 가요. 내 사랑. 아니 저 안 간다니까요? 이번에는 진짜 울면서 갈 뻔했는데 정말 가긴 어딜 가요. 우리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럼 잠깐 우울했던 기분은 날려버리고 분위기를 프레쉬하게 바꿔볼까요? 좋아요. 통통 튀는 매력 아이치린의 프레쉬한 무대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세팅 나와주세요.